네,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한류 문화 공간으로 조성한다며 창원에 지은 SM타운 개장이 또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. 창원시와 SM이 갈등을 넘어 진실공방 논란까지 벌이면서 당초 1년 전에 문을 열어야 할 SM타운은 공중에 붕 떠버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.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창원 파룡동에 위치한 SM타운입니다. 당초 계획대로라면 1년 전 이미 문을 열었어야 합니다. 이 SM타운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다음 달 최종 개장할 목표를 세우고 있었는데요. 보시다시피 이렇게 문은 굳게 잠겨 있고 내부를 살펴봤을 때 전혀 개장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.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한 창원시와 SM엔터테인먼트가 협약 체결 내용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는데 이젠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입니다.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던 SM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창원시가 사업이 지연된 책임을 SM으로 떠넘기려 한다며 수십 년 동안 노력으로 형성된 회사 이미지와 명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. 이에 대해 창원시는 법률 자문을 거쳐 실시 협약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SM 측이 위법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며 약 190억 원에 해당하는 SM타운 콘텐츠 제공 비용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. 지난 2016년 지역 한류 체험 공간을 표방하며 창원시가 야심차게 내세운 SM타운. 1년 개장 연기에 이어 다음 달 개장도 불가능해 보입니다. KNN 윤혜림입니다.